안녕하십니까. 2019년 12월 13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, 뭐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그런데 어제 KBS가 보도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로 이제 정말 거의 정점을 찍었고, 조국 전 민정수석, 당시 민정수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,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KBS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 SNS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건과 질문을,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본인의 그 의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.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, 그러니까 자기 이건 내 나의 말이다라고 해서 답변을 한게 사실은 처음입니다. 그동안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가 나온 것은 뭐 검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뭐 진술을 했다 뭐 했다 해서 그 저희가 100% 이건 사실이다, 이건 본인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, KBS에는 SNS를 통해서 뭐 사실상 인터뷰라고 봐야 되겠죠? 그렇게 했습니다. 그 내용과 의도, 그 다음에 결과,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뭐라고 얘기했냐면, 자,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사실은 3인 회의,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,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본인, 이렇게 3인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된 뒤였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감찰 종료는 이미 결정이 되고,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한 건그 뒤였다, 이렇게 주장을 했고, 그 다음에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,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고, 소환조사도 했고, 다 했다.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했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본인 동의 없이 감찰을 한 것은, 본인 동의 없이 감찰을 하라고, 그럼 그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셈인데, 이러는 것은 청와대가 강제로 조사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은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라는 거냐?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하라는 것이냐?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가 강제 조사권이 없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 말은 맞습니다. 청와대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거 맞죠?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청와대는 유재수 씨를 충분히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본인이 동의를 안 한다? 그러면 그 즉각 어찌 해야 되느냐?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. 어찌 해야 되느냐?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죠. 수사 의뢰. 왜 그러냐면, 자,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당시 특감 반원들에 따르면, 그 당시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더니, 그 휴대전화 안에서 자녀 유학비용을 지원받은 혐의, 그 다음에 외국에 벤츠 차량이 두 대를 가진 혐의,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뭐 도대체 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, 그것도 공무원 아닙니까? 공무원. 근데 그 공무원이 자녀 유학 비용을 어디서 받았다? 더군다나 관련 회사에서? 이거 뭐 뇌물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%죠? 그 다음에 벤츠가 외국에 두 대가 있다. 뭐 벤츠 두 대, 집 팔으면 벤츠 두 대뿐만 아니고 몇대살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사실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의심스럽죠. 기타 등등. 그런 걸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부 다 확인을 했으면, 그리고 그렇게 의심스러웠으면 세 번, 두번 내지 세 번을 조사했다는데. 그러면 단순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의 비위 사실을 통보할 것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비위 사실을 통보해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찰을 추가로 진행해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, 이게 맞는 절차죠, 맞는 절차. 근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.
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. 왜 이것을 그냥 말았느냐? 무슨 얘기냐면 시점별로 보면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 통보를 하고 통보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가를 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2017년이죠? 병가를 내버렸습니다. 11월에. 그러고서 2018년 3월 달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직을 하고 그로부터 한 보름 뒤에 민주당 몫으로 해서 국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갑니다. 그것도 승진해서 갑니다. 1급으로. 2급짜리가. 그럼 뭡니까? 아니 그러니까 비위 사실이 청와대에 의해서 들통이라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얘기가 맞다고 쳐도 이게 비리가 있는 공직자가 그 비리와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퇴직시켰고 그 사람의 희망대로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보름쯤 뒤에 오히려 승진을 해서 좋은 자리에 가고 그리고 한 3개월쯤 뒤에는 더 승진을 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다. 이게 가능한 일이냐.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부분에 관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왜 감찰을 중단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 또는 그 감찰은 그렇게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의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인회의의 결정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렸죠. 제가 왜 이런 얘기들에 주목하냐면 이런 일이 터지면 여권 또는 청와대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. 자기네들끼리.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정직하게 다 얘기하고 털어버릴 것인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호 민정비서관도 어떤 식으로든 메신저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면 얘기했다는 것을 전제로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다 몰아주자 몰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은 거죠?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만 남은 겁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다 덤터기를 뒤집어 쓰고 가든가 아니면 본인도 나 억울하다 내 배후에는 사실 누가 있다 라는 걸 불든가. 그런데 엊그제 또 어느 신문인가 보도를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이 다른 거는 다 진술 거부를 해도 이 부분 유재수 감찰 무마의 건과 관련해서는 자기 입장을 밝히기로 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거는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거는 서울동부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묵비권 얘기를 안 하고 동부지검에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한다. 그 보도가 맞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국은 뭐라고 얘기할까? 본인이 내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까? 이른바 총대를 맬까? 아니면 아니야 내 뒤에 누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까? 저는 총대를 맬 것으로 봤죠.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여전히 하여튼 남아있고 아니면 정말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 누가? 왜냐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. 이런 점으로 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또는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뭐 얘기한 거 이런 거 외에 누군가 조국 민정수석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친문 실세 또 다른 실세 이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 이후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.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본인 이름이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을 했죠.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
이런 결과의 후폭풍, 그건 결국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덤터기를 쓰고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제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. 내가 어떻게 하느냐, 이 결심만 남았다. 그런 것으로 보면,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막다른 골목에 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정말 돌아서서 항변을 하느냐, 아니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본인이 장렬하게 여권 전체를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느냐, 이런 결정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